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영어 1 천재 2 출판사의 이과 본문의 뒤에 있는 추가 질문인데요. Knife Art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Knife Art라고 하는 것이 usually means 보통 뭘 의미하냐면 예술품인데요. Made by artists. 어떤 예술가들에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냐? 자, who 하고 꾸며놨죠. Who have had no formal training? 그러면 have had라고 표시해놓고 현재 완료. 우리 소빈이 거예요. 찍어주시면 되고 no formal training 목적어 잡아놓고 in an art school or academy. 그러면 학교라든지 학원에서 정식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예술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하면 PP고 만들어진 목적어 빠져있고 그런 예술품을 보통 의미합니다. 여기서 받아주시면 되겠죠. 직격 관계 대명사였고요. 자, even though, 비록 이렇게 해서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면 나이브 예술가들이요. didn't receive, 받지 않았어요. 그런 정식적인 그런 교육 안 받았었지만요. 그들은 만들었죠. 그들의 예술 작품을 with the same passion. 뭐뭐로? with는 수단이겠네요. 그럼 똑같은 열정으로 만들었대요. as that a trained artist. 누구와 같은 똑같은 열정으로 여기가 the same 구조 색깔 돌릴게요. the same a as b 해서 쭉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뜻을 써보면 여기다 뽑아 쓸게요. The same A as B. B와 같은 A인 거죠. 그럼 이번에는 trained라고 잡혀 있어요. 요거 PP라는 거 챙겨야 돼요. 원래 train은 훈련시키다인 거죠. 근데 PP라는 말은 훈련을 받은 예술가,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 의 열정과 똑같은 열정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that이 지칭하는 말 우리 알아야 되겠죠. passion이 단수니까 that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열정으로 그들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요. now 이제 당신이 are going to meet 만나게 될 거예요.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를 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them이 지칭하는 말을 찾아라라고 나오면 앞에 있는 trained artist 하면 바로 틀려버리는 거죠. 그쵸?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knife artist.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거야. 요게 전부 다 같은 색. 이렇게 같은 색으로 쳐놓고 trained artist가 다른 색깔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살펴보자고요. knife artist.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자,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샤발이었나? 자, 체빌이었어요. 체빌네. 자, 체빌이라는 사람. 누구였냐면 프랑스의 형용사자리. 퍼스맨. 우편 집배원 얘기한 거고. One day. 어느 날. 79년도에 그가 found 했어요. 발견했죠. 뭐를 발견했냐면 돌멩이 하나 발견했어요. 이 돌멩이에 대한 구조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관. 그다음에 부, 그다음에 형, 그다음에 명. 관부혁명의 어순을 기억해야 되겠고 여기 나온 shape도 있죠. 물결 쳐서 꽂아놔야 돼. 그다음에 pp라고 써놔야 돼요. 해석해 보면 모양을 갖추게 된이에요. 모양을 갖추게 된 수동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모양을 갖추게 된 그런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어요라는 거고. After that, 그 이후에 어떤 사건 발견한 이후에 he picked up, 그가 집어들었다, picked up, 집어들다라는 뜻이죠. 그 돌멩이를요, while delivering, 뭐 하는 동안, 우편물 배달하는 동안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건요 사이에 빠진 게 he was가 생략된 거죠. while은 접속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능동이 필요하다, 즉 현재 분사 자리인 거예요. 여기 목적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편물을 배달하는 동안에 돌멩이들을 이제 막 집어들었어요. And carried them. carried 했어요. 요거를 가져갔죠. 어디로? 집으로. To build a castle.
성을 짓기 위해서, 여기 뭐뭐 하기 위해라고 쓰면 될것 같고요. He spent, 그가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spend에 구문이 하나 나온 거 있죠? 우리 서버즈 아래에다가 spend 두 뒤에 잊지 말고 다양한 시간 표현 괜찮습니다. 뭐 하루를 보냈어? spend a day. 그죠? 1년을 보내면 spend a year. 그 다음에 뒤에다가 누굴 쓴다? 동명사가 온다가 포인트인 거죠. 절대로 to 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it takes 이렇게 해서 take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할때 to를 쓰는 거고 우리 spend는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할때 ing 동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building the castle. 성을 짓는데, 얼만큼 일생의 33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어요. 라고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성의 이름이 들어왔죠. 동격의 컴마인 거예요. The ideal palace. 이상적인 궁전이라고 돼 있죠. 됐고, 다음 거. 이게 Horace Pippin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 African American painter예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화가인 건데요. 형용사고 명사인 건 똑같은 거죠. 이 화가가 like to draw, 그림 그리는 거참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가족이 could not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동사인 거죠. 중요합니다. 타동사고요. 뒤에 목적어 쓰는 거죠. 미술 재료예요. 그거를 살 형편이 안된 거죠. He left school. 그래서 학교를 떠났어요. 14살의 나이에. To help his family.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이거는 support라고 쓰면 되죠. 가족을 부양 지지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둔 거죠. His right arm, 그의 오른쪽 팔이 was badly injured. 여기서 badly의 뜻을 잘 잡아놔야 되겠네요. 몹시인 거죠, 몹시. 몹시. 하고 나서 동사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부상을 입었다. 세계 1차 대전 속에서.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은요, to paint later in life. 인생에서 나중에, 그림 그리는 것을 시작했죠. start는 동명사도 가능하니까 painting도 넣을게요. painting도 가능한 거고. 피핀이 그렸어요. 그의 memories of war. 뭘 그렸냐면, 하나, 둘, 세 가지를 그린 거죠. 목적어 1, 목적어 2, 목적어 3 하고 end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전쟁의 기억도 그렸고, 그의 유년기로부터의 장면들도 그렸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대상 주제물도 그린 거죠. Such as, 예를 들면, 아브라함 링컨처럼요. 그럼 역사적인 요거 인물인 거네요. 된거 같고. 자, 여기, 누구지? 카트리나 빌로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folk artist. 이게 민속의 화가라는 뜻인 거죠. 민속의 화가였고, 그녀 스스로 자연을 연구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색깔 돌려서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우리 현재 분사 구문을 써야 되는 거죠. 능동으로 써야 되겠고, 스스로 혼자 힘으로 자연을 연구하면서 그녀가 어떻게 됐어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여기 들을 말이 PP가 걸려야 되는 게 맞죠? 사람이 느낀 거. 뿅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뭐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됐네요. 그녀의 그림이 on display 보여줘요. originality 뭐를 독창성을 보여줬고 독창성 명사죠. vivid coloring 그런 생생한 색깔을 보여줬고 채색이라고 의역해요. 그리고 훌륭한 attention, 주의력, 뭐에 대한 주의력? to detail, 디테일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력을 보여줬고 그녀는 mostly, 주로 painted, 그렸어요, 꽃들을. 됐죠? In one of her letters, 그녀의 편지들 중에 하나에 그녀가 이렇게 썼대요. How can I not paint them if they are so beautiful? 만약에 그것들이 엄청나게 아름답다면 어떻게 내가 그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써놨던 거죠. 됐죠? Damn이 지칭하는 말은 앞에 나온
flowers. 이 사람은 그럼 꽃을 주로 그렸던 사람인 거네요. 됐고,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어요.